날아가든 이 말은 페토메누 그죠? 동사 분사 현재 충수디포 분사니까 계속 날아가요. 태양과 별과 달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니 준별하는 거죠. 지금 날아가다 합니다. 분사니까 한동안을 말하는 것이고 중수디프니까 중간태와 수동태를 포기하고 디포넌트라는 말은 포기하다 버리다니까 유익과 이익과 자존심과 이런 거를 버려야 돼요. 버리고 수동태로 시키는 것을 버리고 능동태로 하는 걸 중수디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태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수디포로 헌신하고 순종하면 죄종이 기도한 결과가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한테 가는 것이 중수디포입니다. 근데 기도는 엄청나게 시켜놓고 그 자리로 가봐 안 갔어. 다른 사람이 가져갔대다. 가라면 그분이 가야 기도한 것이 그분한테 가지요.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원형은 페토마이 동사 중간때 디포논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시브리어 우프에서 유래되는데 어둠으로 덮다. 날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싹 덮어. 어둠이 뭐예요? 고지. 기도면 된다고 그러고 순종하면 된다고 그러고 예하면 된다고 그러고 아멘하면 된다고 그러고 마음 열면 된다고 그러고 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서 교회까지는 갖다 놨어. 응답이라는 것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